김남국은이 철저히 조사를 받고 만약에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하면은 저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어떻게 됐든 가상화폐 코인 이건 국민이 납득하네요. 기부해라. 거기서 번 수익이 있다면. 그렇죠. 아. 그것이 국회의원의 자세죠. 아,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이건 도둑이지. 하하. 아니 둘 다 다 하려고 하면은 지나친 욕심이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을 하면은 네. 그러한 일은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의혹이 계속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 자산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요,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 자산을 모두 처분할 것을 권유를 했는데요.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 매각 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당방침에 따라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얘들을 언제 샀으며 뭐 또 그 사고 파는 그 시점들이 그 뭐 최고점과의 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새로운 그 의혹들을 제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민지수 기자, 지금 권칠승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김남국 의원이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 네. 어때요? 잘 따른대요? 어떤데요? 네, 따른다고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불러서 진상조사 제대로 해달라, 어떤 조치든 따르겠다 했던 김남국 의원, 어제 이 당의 요구에 곧바로 매각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선제적인 대응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다만 당에 먼저 소명자를 냈던 만큼 지금 이걸 팔아버리면 그때 자료와 조금 변동이 있어진다. 그래서 구체적인 매각 시기와 절차 같은 거는 당 진상조사단과 협의 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아하. 자, 지금 민지숙 기자가 설명했던 당 진상조사단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 영상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조사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그 의문이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할 것이고요. 계좌 거래 내역이라든지 코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김남국 의원께서 관련되는 자료 모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역들 다 받아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의혹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나올 때마다 이거 다 받아서 이게 조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좀 조사를 할까요? 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번 사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 이제 첫 번째로 애초에 그럼 투자금이 어디서 왔는가부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금의 출처, 그리고 이제 코인이라는 것이 거래를 계속 거듭하다 보면은 그 출처가 불명확하게 되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 내역들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또 여론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의식을 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다만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해 충돌 여부가 문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정말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 이해에 맞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윤주 변호사, 지금 보면 당 진상조사단에 이렇게 당 내에서는 이렇게 네 분, 김병기 의원, 이용 의원, 홍성 의원, 김한규 의원 네 분 들어가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외부 전문가를 섭외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다는 소위 얘기해서 친 이재명계로 꼽혀요. 네. 그러면 근데 당에서 나온 분들 이렇게 네 분 있으면 혹시 이거 또 친명계가 들어가면 이것도 감싸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에서 정말 세심하게 예민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만큼은 친명이니 비명이니 개파 간의 갈등으로 나눠질
그런 쟁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해명 과정에서 위믹스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명을 했더라면 의혹이 확산되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라도 해명을 본인이 명확하게 해서 어떤 코인을 언제 갖고 있었고 언제 팔았고 자금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그렇게 소상히 객관적으로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논의에 있어서 친명이니 비명이니 정쟁화를 하거나 개파 갈등으로 갈 만한 그런 소재도 아니고 그런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네. 지금 하는 게 어쨌든 수사가 아니고 조사란 말이죠. 그렇죠.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거 실효성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처음에 60억이었다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 발견돼서 80억이다. 이제 또 100억이다. 뭐 매일 하고 자고 나면 20억씩 뛰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그럼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가늠할 길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발족 이전에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일단 밝혀야 됩니다. 국민 앞에. 그렇죠. 본인이 지금 있는 게 뭔지 소유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밝히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진상조사 할 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 계좌 그냥 다 공개하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와요. 뭔가 공개 못할 석연찮은 이유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당 자체 조사를 하는 게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것만 가지고 수사할 수밖에 없어.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게임마켓라는 곳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지금 이번에 위믹스라는 이 그 코인이 보면 P2E 방식, 즉 게임을 하면 돈을 얻는 이 방식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법화를 위해서 그동안 위믹스가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한테 꽤 로비를 많이 했다라는 지금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특히 어제 그 게임마켓장 같은 경우는 이 위믹스 지금 코인을 갖고 있는 보좌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조직적으로 위믹스가 국회 로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 변호사, 지금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 P2E라는 부분, 이게 게임 업계에서는 상당히 살을 걸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거 국내에서 이제 풀 수 있게끔 이게 해외에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비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 네. 이것 때문에 과연 그러면 김남국 의원뿐이겠냐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요. 때문에 이걸 정치권 전체로 다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거든요.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이 코인이라는 것, 가상자산이 그동안 공직재산 등록 의무가 없었다라는 거 이번에 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연히 김남국 의원 말고도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실 것이고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로비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나온 마당이라면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요. 네. 그보다 선수가 많은 또 중직급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로비를 받은 것은 있는 없는지 그 부분 관련된 것들 그리고 가상자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얼마큼 보유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밝힐 시점은 온 것 같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이런 와중에요. 검찰이 지금 김남국 의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엮어서 이거를 영장을 두 번을 청구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 청구했는데 이거를 법원이 기각을 했다고 알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논란이 된 60억 원 코인이 빗섬에서 업비트로 옮겨졌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40차례에 걸쳐서 쪼개기로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지난해 FIU가 인공지능 이상거래로 탐지를 해서 검찰에 알렸고 당시 검찰이 이 계좌의 명의나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당시 영장 판사는요, 이 거액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임재 변호사, 그런데 이제 코인 거래인데 검찰은 왜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봤을까요? 일단 문제가 될 만한 죄명을 찾아봤을 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바로 어떤 불법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또한 이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서 가상자산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어떤 문제 삼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애초에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딘가에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문제될 만한 그런 자금의 출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애초에 처음 그 빗썸 그 소유주가 누구냐 이 빗썸 거래소 지갑에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소유주가 누구냐 그래서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며 어떤 자금으로 구입했는지 부분을 좀 살피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기각시킨 판사를 보니까 이전에 그걸 보니까 라인 사태 김봉현 회장 구속영장 기각 그렇죠. 기각을 했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정치적인 연관성이 좀 있나요? 그럼 그거에 뭐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문제는 김봉현 씨가 두 차례 걸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될 때는 이 검찰에서 도주의 우려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검찰에 저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이 됐어요. 네. 바로 기각되자마자 본인이 도망쳤지 않습니까? 네. 전자팔찌 끊어버리고.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법원이 이 판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많이 있다는 게 아니라 수상한 거래, 아까도 김민수 씨가 이야기했지만 새벽에 수십 차례 걸친 이 이전 이런 것들이 등등 있다 보면 이게 네. 이제 FIU나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AI로 이거 지금 뭔가 거래가 뭔가 비정상적이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영장 기각하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더 이상. 아마 검찰도 이제 3차 영장을 지금 청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면 지금 좀 상식적이지 않는 기각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전 김봉현 전 회장 같은 경우도 보면 뻔히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준비라는 정황들이 있고 외국에 나가겠다는 그런 있었는데 불구하고 했다라면 저는 이번에는 좀 더 정상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혜주 변호사,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기자들이 아침마다 매번 물어봐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돈봉투 관련해서도 물어봤을 때 다른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지껏 계속 언급이 없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부분을 당대표가 직접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예민하고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어쨌든 당 내의 의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에서 진상조사까지 조사단까지 꾸릴 정도로 당 전체가 지금 그렇죠. 파고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진상조사단에게 일단 일임해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해명하는지를 좀 더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당대표로서 언급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김남국 의원과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친분을 묶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정치적인 공세가 좀 심해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계좌를 명확하게 해명 하는 것 그것부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민주당 내에서 오는 일요일 날 이 끝장 토론식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벌써부터 당 내에서는 이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했는데 시간상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과연 이런 의견들이 오늘 일요일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저희도 함께 좀 보겠습니다.